네, 정문 손잡이가 이렇게 끼어서 있습니다. 네, 다른 쪽을 보면은 이제 손잡이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러진 손잡이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. 문을 닫을 적에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면 유리와 이렇게 갭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고정하는 나사를 쓰실 적에는 길이가 가혹적이면 유리를 파손하지 않는 짧은 거로 사용하시고요.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을 이렇게 딱 닫았을 적에 여기 쓰는 나사가 따로 이렇게 업체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요 두께보다 작은 나사를 선택하셔야만이 문이 이렇게 바르게 닫힐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적에 저도 이걸 몰랐는데 단순히 이 갭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.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해서 때문에 문이 이렇게 좀 앞으로 처지게 됩니다. 그러면 오다가 여기 턱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물론 조금 들었어요.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은 요 갭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